여러분, 굿바이 인전이라 그랬어요. 9월 8일부터 국회의원 해가서 열기로 돼 있어갖고 이 작품들을 다 게시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국회 사무처에서 인허가 다 내주고 허가 내주고 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새벽에. 아, 이 정치 풍자 작품인데요. 아마 윤석열 부부 내외 작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작품이 많았던 모양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장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사무총장한테 미루는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김은성 작가님 모시고서 자세하게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들고 나오셨네요. 아, 풀까지 네. 다 만들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다 만들었었는데, 이게, 와, 참.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이제 작품들이 다 실려 있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와, 축사. 축사도 있고, 그건 12명이서 이거 맞습니다. 했다고요? 예, 열두 의원님들께서 네. 이렇게 저희들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도 있고요. 네. 네. 아, 참. 이야, 이 작품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아니, 없어요. 이런 경우도 다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응?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네. 정상적으로 됐다가 설치도 다 했다가 글쎄 말이에요. 네. 예,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한 오후 5시 정도까지 다 설치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10시 이후에 11시까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작가들한테 한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민영배 의원실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의원들한테 아마 했을 다 겁니다.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주도적으로 하신 의원님이 이제 민영배 의원님이시니까 네. 이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민영배 의원님도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기가 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의원님은 이제 그날 아침에 9시 정도 되면은 네. 시작이 되면은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네. 했는데 그런 것을 알았는지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 이광재 사무총장. 사무처장이 전격적으로 철거를 지시해요. 그랬어요. 과감하게 독단적으로 하신 거죠. 아, 근데 참 궁금한 게, 왜 허가까지 내줘서 다 의원회관에다가 벽에다 걸어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 받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모르죠. 저희들도 모르는데 이제 네. 어제 그제 나온 의견은 이제 김진표 김진표 국회의장? 의장께서 그럴 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예술 탄압을 아주 그것도 전례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 형식은 그러니까 작품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제 논란이 생기면은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건데 이건 그 전격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장이 지시했다는 게 맞죠? 그 제가 알고 있는 구조상 국회의장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건지 어려워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하여간 안 가네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보지 못한 그 상황이니까. 예. 진상규명위원회 구성해야겠네, 그거 진짜. 근데 이제 어제 그 국회에서 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민영배 의원이요. 예. 저희들하고도 전화 출연도 하셨어요, 아, 그저께인가.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12분이나 했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에 대한 그럼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거니까 이거는 좀 국회 내에서 필히 진상규명이 되어지고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이대로 간다고 계속할 수 한다면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데서는 국회라고 하는 곳은 예술 탄압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 이거 김표 의장이 공식 사과해야 돼요. 안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공식 사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할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네.
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민의 정당이라고 자기 얘기하면서 말이야. 맞습니다. 네.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 우리 대표를 갖고 있는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학위로 예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 오히려 그걸 견제하고 말이죠. 과거 윤석열차 같은 만화 그 고등학생이 그린 거.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본회의장이라도 상임위에서 왜 그랬느냐고 따져야 될 사람들이. 그게 맞습니다. 국회인데 예, 예. 오히려 그거를 내려버려.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사실은 이제 박정희 찬양에 대한 그 전시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오케이. 그것은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쿠데타 주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이 돼야 되는 사람을 친구의 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 눈물 막 추앙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네. 오히려 이제 이 국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판하고 네. 뭐 이런 작품들은 거세해 버리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국회죠.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아닌가요 그분이? 두 분 다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국회의장이 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줘서 된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의장을 선출한 게 아니라 표 던졌겠지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김진표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국회의장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주관하는 이 전시회를 야 하지 마 전격 철거해 그거를. 자, 진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적에는 그래도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 또 네. 민의장인 국회에서. 좀 보호를 해주고 네.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까지 탄압을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 출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 곳이 없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네네네. 작가님 하나하나 좀 해설도 해주시면서 어떤 작품일래 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사무총장이 새벽에 철거를 지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 화면에 좀 크게 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작품 어떤 건가요? 네, 잠깐만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작품이 네 이거네요. 아, 이게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네. 정권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심이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떠나버린 속에서 이제 난파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민심들은 이제 저렇게 이제 떠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느 작가님이 그리신 건가요, 저거는? 저 작가 선생님이 네. 제가 지지율 약 16, 30 여분이 돼가지고 다 아, 30 여분이 참여했어요. 예. 야, 충격이었겠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한 50분 정도가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저 선생님은 이제 예. 지지율 16%. 아 민심이란 배구나. 네네. 민심이란 배에 예. 대통령이 타고 있는 배가 난파선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아 네. 이제 고경일 그 우리 전시위원장 예 고경일 작가 선생입니다. 예. 이제 위원장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명한 만화가시고. 예, 전시위원장이고 상명대 만화과 교수님이시고. 예, 예. 아 예. 아, 참. 자 다음 작품도 볼까요? 네, 계속해서 하나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거 화면 전면에 좀 보여주세요. 아, 저 작품도 굉장히 지금 뭐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작품이죠. 이거 올랐네. 예. 아, 이런 게 풍자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예술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게 예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분이 예, 화면에 좀 전체적으로 이 시청자분들 볼 수 있게 대통령 예. 위에 있다라고 계속 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의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속에 또 심취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참 난감한 게 우리는 김학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고민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김건희인지 진짜 윤석열인지 저 특징들을 어쨌든 그렇게 구사하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규정하자고 한다면은 저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작가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작가분이 누구이시죠? 레오다브라고. 네. 예,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작가인데 저것을 굉장히 문제 삼고 있죠. 지금 이걸 이게 괘씸죄에 걸렸구만. 이게 결정적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결정적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주 이 작품을 그린 의도는 뭘까요? 우리 김 작가님 추정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좀 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정치가 아니고 본인들에 대한 네. 이야기만 하자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인. 예.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지금 뭐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예, 예, 예. 막 자기 정치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해라. 네. 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뭐라도 얘기할 수 있죠. 아, 우리도 얘기할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 언론에서는 잘 얘기를 못 하죠. 김건희만 나오면 아주 금기어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참. 근데 이제 그분들은 김학의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예. 뭐 다시 한번 이 작품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이 새벽 철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금기어를 건드셨네. 그렇죠. 작가님이. 예. 근데 저희들도 이제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 나올지는 모르고. 그렇죠. 예. 그냥 권력에 대한 그리고 검찰,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네. 했는데 예. 이런 훌륭한 작품을 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철거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작품이 제일 결정적이었다고 네, 봐요. 맞습니다. 건드렸거든 제일 일권력을 말이야. 자 다음 작품 볼까요? 네. 아 이거 뭡니까?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제 작품인데요. 아 그래요, 김 작가님. 아 이거 어떤 걸 표현하신 겁니까? 이제 네. 손이 이제 넷째 손가락이 단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중근 의사가 단지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손가락 자른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 손가락 자른다는 아니고 지금 결의를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해방되고 한국에 돌아올 적에 그 살생부 명단이 있었습니다. 매국노들. 쳐다내야 된다. 따라 팔아먹은 놈들. 예. 근데 그 매국노들 한 명도 쳐다 못했잖아요. 오히려 노독수들이한 자한테 독립운동가가 뺨을 맞는 어떤 맞아요. 수치를 갖고 있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을 우린 진행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작품을 제가 저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철거했어요? 새벽에 김진표 의장님. 참 이런 작품을 어이가 없다 진짜. 그분은 뭐 김구 선생을 싫어하는 모양이죠? 친일파들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왜 이런 작품을 철거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좀 해보세요 국회의장님. 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글쎄 말해요. 3.1운동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결국은 지금 나라 꼴이 이제 뭐 일본한테 거의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예. 네. 이건 어느 분이 그리신 거죠? 아트만두라고. 아트만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예, 좀 잘 알아요 이분. 아 그러시구나. 얼마 전에 인사동에서 전시회 때 갔다 왔어요. 네네네. 예. 아주 조그만 데서 전시를 했는데 그리 세계적인 그 아주 뉘앙스가 풍기더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작가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그 이상민이라고 하는 작가 네. 그 자기 역할을 분분을 못하고 네. 지금 159명의 그 젊은 목숨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책임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자를
사실은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직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 꼴불견이죠. 아, 그걸 이제 아트반드가 표현하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철거하는 데 있어서 한 아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위에 그 올라타 있는 거 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결정적이고 이것도 좀 아마 이게 뭐야 이랬을 것 같아. 다 본질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네. 그 본질 중에서 현상을 하나의 현상을 얘기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크게 보이. 이게 문제된 거. 이게 누드 뭐 나체화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누드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근육질이네. 칼을 들었네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몸은 뭐 정말 망가진 몸이잖아요. 네, 배도 많이 나오셨더라고. 술을 많이 좋아하셔갖고. 뭐 하여간 뭐 의상이든 뭐든 전혀 맞지 않는 맞아요. 그런 예. 사람이 이제 있는데 저런 식으로 근육질 만들어주면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어떤 의미인가요? 칼을 들고서 저기 도시네 어떤 저는 이제 고야의 작품을 이제 이렇게 그 패러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고야가 아니라 고야 제자의 이제 작품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뒤에 보여지는 저 빠마머리는 네. 장모식이라고 하는 장모죠. 장모의 사람이에요. 한 거고 그 앞에는 김건희라고 하는 얼굴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보이는 저 모습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고 아래는 우리 서민들에 대한 이제 풍경들이 있고 그리고 서민들은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나가면서 저 노란 꽃은 이제 또 하나 희망이죠. 저런 억압 속에서도 네. 살아나야 되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작가분은 누구시죠? 이구영 작가라고 네. 이제 이 굿바이전 그러니까 지금은 굿바이전이고 한 네. 6년 전에는 굿바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러운 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그림을 그렸던 그 작가 광주에서 그리셨던 분 그건가요? 광주는 아니고 이제 마찬가지로 예. 국회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했었어요? 국회에서 했었고 그 작품이 이제 더러운 잠이라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무시고 더러운 잠 예 그렇게 했던 것을 또 패러디했던 작품이 있거든요. 그때 전시가 열렸습니까? 그때? 열리는데 그날 이제 우파 국회의원들이 몰아닥쳤어요. 인사가 와가지고 저 작품을 이제 부셔버렸죠. 아 그래요. 예. 나머지 작품들은 놔두고. 나머지 거는 그냥 놔두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이 작품들이 다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저 윤석열 누워 있고 김건희가 올라탄 장면. 네. 그것만 빼가든지. 원래 되게 그러잖아요. 저거 다 철거하진 않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께서 진짜 불필요한 것은 좀 가리겠다. 그렇지. 가리고 하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용인이 안 됐다는 것은 전체 작품이 거의 다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왜 민주당 인사 출신들이 네. 출신 인사들이 그런 정도의 포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마약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저거구나. 예. 이태원 참사.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저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너무 지금 국정조사가 되면서도 잘 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얘기하고 한동훈 검사도 법무부 장관도 네. 얘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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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정민주 작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예, 지금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그래요? 분입니다. 예. 우리 그 토요일 촛불 집회 열심히 하는 그래요? 예, 그런 작가입니다.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이게 뭐죠? 이거는 조선일보
복면을 하고 있는 자가 네. 지금 검찰에 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검찰이 지금 조중동을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아, 저 검찰 상징 그 마크군요, 저게. 그렇죠. 아주 정말 이제 검찰 정권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조중동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조중동도 없어지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양양에 살고 있는 정삼선이라고 하는 네. 작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속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무속이 이쪽에 이제 천공인지 만공인지 뭐 저런 네. 자가 일본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으면서 우길기 같은 거 들고 있고 그 뒤에서 춤을 추고 네. 그 속에서 계속 이 거짓말을 하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하면 코가 계속 커지는 피노키오 같은 이야기죠. 네. 네. 이게 제목이 선무당의 나라네요. 네네. 선무당의 나라. 이거 참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자유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점잖게 한 겁니다. 아니 이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에서 내규를 들어왔고. 네. 근데 사실은 이 작품보다 더 심한 게 현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더 심한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일정 정도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계속 이런 의심을 받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정치를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이런 정치를 견제하고 막고 비판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국회인데 네. 국회에서 이걸 새벽에 철거해? 이야 진짜 근데 더 심한 것은 네.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우리는 논란이 되거나 논쟁이 되면은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 토론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공론장을 아예 까버린 장을 없애버린 거죠.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런 짓을 국회가 한 거죠. 국회 사무처 국회 의장이 한 거죠. 예. 당장 대국민 사과하시오. 예? 국회의장 김진표님. 당장 대국민 사과하세요. 예? 안 되면 국민들이 쳐들어가야 되는 거야. 진짜 이건 우리의 자유, 우리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꾸로 행동을 했으니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사실은 국민들이 표를 해서 뽑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뽑아요. 그러나 그렇죠.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원이에요. 현직 그러니까, 의원이에요. 예. 의원. 네. 수건인가 어디서 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주.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긴 하지만 그냥 인사만 했다는 거죠. 네. 밥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말이죠. 다시 처음부터 말이죠. 자, 김 PD님 처음부터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좀 쭉 일련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님 시청자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굿바이 인전에서 전시됐던 새벽에 철거됐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넘겨주시죠. 예. 아, 요 장면이 요 작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결정적이에요. 네. 이게 이걸 딱 보는 순간 안 돼 그랬을 것 같아. 이 작품이 크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해요. 예. 그걸 딱 집은 거죠. 아, 예. 다음 장면 네. 다음 장면 네. 이거는 우리 김우성 네. 작가님이 그리신. 예. 예. 그 다음에 아, 예. 이것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하여튼 그 다음에 예. 이게 바로 이제 뭐 저 누구죠? 주호영인가 저 경제생 누드 아치와다라고 잡았던 예, 작품. 예, 맞습니다. 아참 세월호 아 세월호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거. 네 이거를 검찰이 조선일보 네 맞습니다. 예. 하고 협잡해서 한 장면. 예, 이건 무속. 그래서 현재 그 이 작품들은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철거 당했죠. 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벙커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는? 지금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러네. 오히려 선전 홍보해 줬네. 그럼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뭐 이제 우리 그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작품들 굉장히 많은데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하고 그리고 이제 TV조선이 계속 와가지고 취재를 해서 가는데 아, 그래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 TV조선에서 오고 조선일보에서 오는 것은 이제 구급파들을 오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려고 와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걱정해요. 벙커원 그 관계자들은.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에다가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전시회 관련해서 더 하신 말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작품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추측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것을 꼭 이제 김학의는 모르고 김학의 얼굴은 전 국민이 아는데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는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저것을 꼭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꼭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치가 좀 일상적인 상식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져 나가면은 저렇게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유라는 건 싸워서 얻어낸 거니까요. 우리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저 김은성 작가님 작품 평화의 소녀상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야, 평화의 소녀상 이 작품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 작품 혹시 준비해 오신 건 없죠? 아, 그건 없습니다. 네네. 뭐 얘기해 주시죠. 평화의 소녀상을 어떻게 해서 만드셨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고 예. 그거는 이제 전에도 이 저희 네. 서울의 소리 와가지고 여러분 뭐 한 제가 두세 번 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골 게스트시구나. 근데 이제 그거 만든 과정보다는 네. 지금 현재 이 평화의 소녀상도 굉장히 그 위협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이제 그 네.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5.18을 지우고 싶어 했던 내용도 그렇고 역사를 지우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그중에 이제 이 수요 집회를 없애고 네. 그리고 정의연에 타격을 주고 싶고 윤미향을 죽이고 싶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제거하고 싶은 내용을 사실은 이제 일본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한국 정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그 아르헨티나를 갔다 왔는데 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 이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 평화의 소녀상 예, 예. 일주일 전에 이제 취소가 됐다고 제막식이 네. 그래서 어떤 일이냐 했더니 G20에서 기시다하고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나서 예. 아마 그 이 평화의 소녀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해줬고 그런 부분들을 총리가 대통령한테 하니까 그것을 들어준 상황인 것 같고 정말요? 그러니까 그 팩트인가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슐츠 그 독일 총리한테 네. 기시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슐츠가 이제 대답을 안 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는 거기에 다 편승해갖고 다 해주는 거 해주고 있구만. 그러니까 방해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면은 그냥 이 부분에서는 노코멘트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의심이 들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의 대사와 영사가 전 세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그리고 제막식을 막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이 국격을 네.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1년에 거의 1조씩 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힘들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우파들이 또 독일까지 와가지고 소녀상 철거하라. 그리고 수요 집회, 평화의 소녀상 수요 집회 그 앞에서 계속 반일 동상 철거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동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을 촬영을 열심히 하거든요.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열심히 버는지 몰라도 슈퍼채 받고만 나 이거죠. 그래서 아주 그 직업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들 그러니까 수요 집회를 우리는 30년 동안 해온 것을 그냥 할 뿐인데 그들은 방해하기 위한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날 집회하는 것도 방해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촛불 집회도 방해 집회죠. 예. 용산에서도 유가족을 혐오하는 그 방해를 하고 있고 네. 그들의 방해를 하면서 계속 돈을 버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주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못 막은 게 사실은 좀 문제죠. 이게 혐오를 인정해주고 역사를 반역사를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제 시대 때 가면 그들은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친일파지. 예, 네, 매국노. 자기 가족과 친구와 국가 국민들을 팔아먹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승만 시대 때면은 서북 청년단과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네. 그 네. 어떻게 했습니까? 서북 청년단들이 정치 깡패들. 맞습니다. 이 역할이에요. 역사적으로 비유하자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해외의 평화의 소녀상도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가님이 그러니까 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처음 세우던 날 그때 네. 아주 뭉클하셨겠습니다. 그것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날은 이제 우리 할머님들께서 본인들의 그 어릴 때 모습을 보는 듯 해가지고 예, 너무 찡했죠. 그리고 그 할머님들은 다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소녀상을요? 예. 전국에 있는 소녀상 다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본인을 어루만지듯이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떻겠어. 그 당시에 막 끌려가갖고 막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 그 분대놈들한테 짓밟힌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런 배상을 보상도 못 받고 그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 뭐 한 대 받았겠어요. 고생했다고 누가 그랬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 그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그것을 맨 처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안아준 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문민정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더 안아주시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역사 외국 처벌법 같은 거라든가 혐오법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혐오할 자유, 예, 남을 죽일 자유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에 설치되는 평화의 소녀상 좀 위험하네요. 그럼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되거든, 그거는. 한국 정부 항의 안 하죠. 안 하지. 예. 뭐 일본하고 뭐 갈등을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대단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자체도 그들은 반대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못하는가 봅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윤석열 정권은.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또. 아니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네. 그 강제 철거한 작품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고 듣죠. 예. 저희들은 이제 이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 뭐 30명의 작가가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네. 그것이 무산되고 물거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국회가 이제 문턱이 높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 거리로 SNS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촛불 집회 때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예, 있습니다. 촛불 집회 때도 나오신 예. 분들이 볼 수 있게.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작품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달갑게 받겠다.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가 논쟁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부분을 없애버린 것 자체가 지금 국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규정하고 싶고, 그리고 국회 정식적인 사죄, 네. 사과를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김진표 국회의장 사과하라고. 제대로 사과하시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국회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우리 확보한 자유인데 이미 이것이 훼손당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역사를 잊은 홍삼에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홍삼이 있습니다. 독립홍삼과 식민홍삼. 조선총독부가 독립자금원인 홍삼을 감시하기 위해 홍삼에 붙인 감시 딱지 이름 정관장을 붙인 홍삼이 식민홍삼입니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우리 얼박힌 홍삼에 내 차 안에 하루 면역 요 제품의 원료는 100% 대한민국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군 고랭지 홍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홍삼을 어떻게 구매하실 것인가, 그 주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얼박힌 홍삼을 치시면 아주 쉽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삼 독립 서명을 하시면은 반값에 구매하시게 됩니다.